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처녀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복 있는 성도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누가 복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묻습니다. 누가 복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답이 너무 길어가지고 답하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하는 정도가요? 잘 하는 정도가 복 있는 정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 즐거운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장래에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집을 산다고 하는 좋은 일, 기쁜 일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 실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즐거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소망 있는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즐거운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좌절하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나 이웃에게까지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자신도 구원받게 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정 집사님께서도 기도도 하셨고요. 엊그제 금요일에 일본의 강도 리트 지진계에서 9, 처음에는 좀 낮았다가 자꾸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9라고 이렇게 강도가 9다 나왔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고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진의 강도라면 역사적으로 기록된 우리 인류로서의 기록된 역사로 해도 뭐 몇 번째가 아니라 그런 아주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죠. 어떤 곳에서는 이 3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그 발견되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을에는 쓰나미가 갑자기 그 마을 전체를 덮쳐서 주민 2만 3천 명 중에 현재 1만 7천 명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 우리가 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죠.
그 벌써 이제 막 터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뭐 우라늄 연료봉이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것이 녹아내려서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지금 조금 이제 그 유출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심해져서 그런 어떤 방사성 물질로 사람들이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되고 합니다. 정말 이거 지금 우리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또 하나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일본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한국은 그래도 안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 해도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발생한 문제들이 빨리 잘 수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일본 사람들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근본적으로 그 핵물질이라는 것이 폭발되면 극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발전소에 그 원자로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고 때로는 공헌하고 또 때로는 자신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로마의 황제와 관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자연의 생명의 피해, 또 재산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재난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력, 준비했지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재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그게 대처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지금 잘 준비된 마음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참 다행스럽다. 그리고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고 동시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고난을 만날 그때에도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갖는 직접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받는 손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슨 법으로 강제하거나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이 고난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또 이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권한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을 알고 오히려 그 권한을 통해서
그 고생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되니까 나에게는 고난이 아무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고생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꼭 무슨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고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임으로 주님 안에서 그 고난과 함께 내가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말하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이나 그 고생스러운 일을 인해서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만 아닙니다. 어디다가 어디처럼들 고난하고 고행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영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종교만 아닙니다.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광의 길과 함께 고난의 길도 가는 사람입니다.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길만 가겠다고 하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잘 준비된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서신사니까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너는 고생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좀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왜 이렇게 말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부모들 세대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의미 없는 고생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 있는 고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생을 한 거라면 자녀에게도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지진의 강도, 진도 5 정도의 지진, 이 정도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한테는 깜짝 놀라겠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 지진에는 눈 하나 깜짝 안 납니다. 지금도 이 일본의 이제 마을에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
한 사람도 내가 먼저 물을 받겠다고 아우성치지도 않고 재치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고 다 줄을 그대로 써갖고 물을 안 잡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게 받아간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고 도로도 어수선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또 신호등이 들어오는 또 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신호등에 길이 들어오면 운전자들이 그 신호등을 지금도 꼬박꼬박 지키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물론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에 지진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각각 개인적으로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가도 빛으로 가요. 기도는 불안과 공포와 무질서 속이 아니라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것 아니죠. 준비되어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그럼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그저 고난을 받아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다른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는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이 죽는 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시방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노도산 장모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본인의 장례를 부탁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부탁은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장례를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먼저 그런 문제를 당사자분에게 여쭤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지난주간 신방 중에 본인의 장례가 아니고 장례 피너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서 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노장모님은 장기기증을 서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앰뷸런스가 와서 중환자실로 모셔가서 거기서 장기기증에 따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화장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조촐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엔 현재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따님이 묻혀 계시는 묘에 함께 묻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자리는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몇몇 사람이었지만은 아주 좀 엄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둡고 무겁기만 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중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참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 없이 고난을 만나고 준비 없이 슬픔을 맞이하게 될 때에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많은 인생을 살 것을 아는 더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노장모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죽는 일을 잘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저는 오히려 마음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된 속에 태어나는 생명은 참 복된 생명입니다. 복된 아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떠나는 사람 또 떠나보내는 사람들 모두 잘 준비를 할 때에 그 떠남은 복된 떠남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떠나보내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죽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장례식이 그 장례식을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장례식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노장모님의 장례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번 세상에 왔으니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는 한 번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리고 의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려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보여줍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물론 누굽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럼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그리고 아주 고생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성도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는 일에서까지도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 성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고 있으라 아니지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활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그리고 고생스러움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참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죽는 일에서까지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심으로 복 있는 목양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세대로 또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넘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나약한 자의 자리에 빠져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흘러보게 주옵소서. 조그만 말에 그 상처에도 견딜 수 없지 않는 우리입니다. 내가 보는 조그만 손에도 견딜 수 없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흘러보게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지금 빼앗겨지는 그 자리에서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든지 기도 가운데에 깨어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화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말 능력이고 그리고 정말 강한 믿음의 성도들, 목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한번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한번 왔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까지도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오히려 안타까움과 애통과 슬픔의 그런 시간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오히려 모든 그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각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에 지금 슬픔을 당하고 여러가지 피해 속에서 안타까워 있는 귀한 신령들, 주여 저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항상 결정을 받은 귀한 신령들입니다. 주여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울음과 저들의 통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이 그 오자른 발전소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곳 곳곳마다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은 잘 수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주여 성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잔잔하게도 흘러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땅, 하나님의 감사의 땅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